안녕하세요, 갈더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파밀러 레고 미니카드를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만 너무 약한 녀석입니다. 변신 기믹을 넣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부분 역시 비교적 쉽게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부품이 온전하게 있지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두었지만요. 하지만 부스터 작동 모습이라든지 변형 기믹만큼은 좋았습니다. 저도 전시만 하는 부분이라서 평소 잘 만지지는 않는데 잘 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접착제를 조금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찬스다! 아싸라다 이거 좀! 了解! 두 번째로 발매된 오거 같은 경우는 아스라다보다는 변형 기믹은 없습니다. 또 이건 제가 만들다가 설명서를 잘 못 보고 개수를 한 건지 약간 변형을 해서 콕핏이 잘 열리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하지 않아서 보여드리기는 다소 어려운데 아마도 제가 잘못 만들었다면 옆 라인이 뚫리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는 같습니다. 변형 기믹은 부스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평소에 약간 부스터를 업 시키고 윙을 살짝 꺾어서 놓는데 윙은 개인적으로 양면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품들은 아스라다보다는 견고한 편입니다. 또 색감의 조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때문에 많은 발전도 보이는 게 그동안 움직이는 기믹에 집중을 하느라 결합력이 다소 부족했는데 이번 알자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식 기믹이 가장 적기도 적지만 가장 결합력이 견고하고 외장 블록이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컬러감보다는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살짝 불편하다는 정도? 정말 아쉽게도 아스라다 같은 경우는 피규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발매된 카가와 프리츠 같은 경우는 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카가는 너무 포청천 같은 느낌도 있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조금 원작 보증은 아닌데 물론 헬멧도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제가 두 녀석 다 두 녀석에 맞는 커스텀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대륙에서 나온 사이버 퍼뮬러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기술력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른 녀석들의 발매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이버 퍼뮬러의 모델들이 하루빨리 발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